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개콤입니다. 자, Let's practice 2강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sometimes 가끔씩, 자, doing what you believe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자, 그러면 doing 하는데 what 여기서도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what 들어가야 되는 거 꼭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의주동이죠. 사실상 구조는 의문사 주어동사로 무언가 너가 믿는 것을 하는 것은 전체 절이 주어. 자, would be 아마도 될 수가 있는데, 자, be morally 도덕적으로, 자, right 올바른 게 될 수가 있고, 자, doing what would you best satisfy your own interest까지 전체가 또 절이 주어, 또 동명사 주어로 처리했습니다. 자, 하는데 무언가 아마도 여기서도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what 주의하시고. 자, 무언가 아마도 be best satisfy 최고로 만족시키는데 너 자신의 이익을 이익이라고 하도 되고 뭐 이익 혹은 흥미 다 됩니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것이, 자, 아마도 two different things. 자, 여기서도 보시면 two different things가 될 수 있단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자, 이미지 상상해봐라. 명령문이죠. 자, 내 접속사고요. 자, you are in your car. 너가 차 안에 있어. 자,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어보면은 너가, 자, 허링하면서 분사구자 ing, 서둘러서 집에 오면서, 자, along은 따라서죠. 조용한 도로를. 또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어볼게요. 누가? 너가 trying 하면서, 시도하면서 열심히, 자, to get 도달하기 위해서죠. 도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get there은 아까 해석은 집이었죠. 자, in time은 뭐 잘 나오죠. 여기서는 제 시간 두 번 들어가요. 제 시간에 돌아달라고 하면서. 자, to see는 또 to 부정사로 잡을게요. 자, 보기 위해서죠. 자, 또 kick off는 뭐냐면은 시작.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시작을 보기 위해서. 자, kick off는 시즌 시작을 말해요. of 중요한 풋볼 게임에. 그러니까 풋볼 경기 보려고 서둘러 가고 있어. 자, 너는 pass 지나가는데 acquaintance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을 지나가고 있어. 자, who는 이 아는 사람은 is having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문제를. 자, he는 이 아는 사람이 doesn't recognize 알아보다. 알아보지 못했어. 아, 이제 갈등 때리는 거죠. 봤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자, as는 자격의 몸으로서의 뜻이요. dedicated는 헌신하는. 그러니까 아주 몰두하는 팬이란 뜻이요. 팬으로서. 자, 너는 주어 would 조동사 뒤에 아마도 동사원형 훨씬 더 much prefer 선호하는데, 선호. 자, 선호 아니고 선호한다, 좋아하다. 자, 선호하는데 prefer 전체 다 to 씁니다. to keep going 하는 것을. keep on going 하면 keep ing 계속 가는 것을. 자, then 여기서도 어법이, 자, keep on to keep 또 then to stop 병렬구조로 쓰죠 지금. 자, 뭐 하는 거 선호하는 것보다는 멈추고, 그 다음 to 생략구조예요. help him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법에 지금 동사 원형에 여기 1번, 그 다음 to 뒤에 2번, 그 다음 to 생략 때 맨 마지막에도 to 3번 여기 주의하시고. 자, 이 아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자, 그러므로, 자, missing at least part of the game 하는데 여기서도 실제 놓치는 대상은 뭐냐면 너가 분사구조 놓치면서. 자, at least는 적어도 저 조금의 부분을 게임에 도와주다 보면 늦게 가서 못 본단 말이죠. 자, although 비록 너는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자, rationalize는 합리화. 와, 진짜 안 되네요. 합리화 하지만. 자, then 자, someone else가 다른 누군가가 와서. 자, will eventually는 또 삽입절이요. 결국에. 자, 결국에 다른 누군가가 will 조동사 뒤에 또 come 동사 원형입니다. 올 것이라고 come along 오고, 또 will 조동사 동사 원형에 2번입니다. 그래서 will 생략 구조예요. 자, 도울 것이라고 help him out이에요. 우리 이어 동사죠. 두 개로 된 동사 중간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삽입되는 거. 그래서 pick me up처럼 help him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너가 you don't 뒤에는 help
힘 아웃이 생략됐죠. 너가 만약에 그를 돕지 않더라도 누군가 올 것이라고 타협하다, 합리화하다, 얘도 우리 빈칸에 견딜 수 있는 단어죠. 합리화시키다. 자, deep down까지 30절이요. 깊은 어딘가에서 넌 알아. 자, that 양심 찔리는 거죠, 이제. 자, really, 까지 가시나요? 조금만 더 내려가서. 자, you really, 네가 정말로, ought to는 우리가 의무를 나타내요. 뒤에 동사 원형 쓰면서. ought to는 우리가 쉽게 쓰자면 must의 뜻입니다. 해야만 한다고, 도와줘야만 한다고. 자, self-interest는, 그러면은, 개인 이익. 아, 진짜 안 되네, 개인. 아, 늦게 들어가요.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완전 못 해갔네, 지금. 오르켜 나왔고. 자, 개인의 이익은 however는 삽입절이고, 자, seem to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죠. 말하는 듯 하다. 자, keep going, 계속 가라고. 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도와줘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도와줘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를 갈등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답은, 자, conflict, 분쟁인데, 자, between moral principle and self-interest. A and B죠. 그러면 도덕적인 개념과 스스로의 이익에 대한 사이에서의 분쟁은 항상 발생한다.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덕적 행동과 개인 이익 간의 갈등.